순조 씨는 7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진 찍지 마이소. 사진 자꾸 찍고 말라고 그랬죠. 7년 전 남편이 치매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우울증으로 순조 씨에게도 치매가 찾아온 거죠. 그럼 어찌 안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네. 엄마 또 이제 봐라. 벗어. 입고 있으려다. 벗어. 엄마 날이 더워서 시끄는데 이거 입으면 덥지. 그럼 제천하래. 그래. 그 걸어놔. 옷을 두 개씩 입으면 덥지 당연히. 집이 어딥니까? 저요? 예. 일산. 일산? 네. 둘이 다 예. 여기는 감독님은 성남. 성남? 네, 성남 아세요? 예, 비슷합니다. 비슷하네.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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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이 분당 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막내 딸이. 할머니, 그러면 자녀분 몇 분이 있으세요? 딸이 많다. 딸이? 미국 하나 있고. 분단에 내놔 거기 하나 있고 또 어디 있노? 서울 하나 있나? 딸이 여럿이야. 여기 딸은? 여기 딸은 딸. 딸? 응. 딸이 뭐야? 내가 놓은 딸 아니고 딴 사람이 낳은 딸. 아 여기 딸이? 응. 내 딸이 낳은 거 아니고 딴 사람이 낳은 딸. 진짜? 예. 근데 여기 같이 모시는 거야? 엄마, 우리 할머니 모시는 거야? 아이, 나는 여기 그 얼치가 있고, 가는 이 저거 집이고, 이 저거 집입니다. 집 어디로 했습니까? 저요? 예. 일산이요. 일산? 네. 저 분도? 여기 분은 성남. 성남? 비슷하게 있네. 집이. 예. 잘하시네. 그 다 그게 또 우리 친척들도 다 있잖아. 묻고 또 묻고 자주 까먹는 것이 치매 증상이라고는 하지만 딸의 존재마저 잊을 땐 미란 씨는 정말 섭섭합니다. 네, 어떡해. 순조 씨는 치매에 걸린 뒤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봐봐. 하여튼 하지. 오늘 좀 많이 걷자, 엄마. 많이 그럼 다리 아파서 안 된다. 아이다 많이 그럼 안 아프다 엄마. 그래도 미란 씨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산책을 합니다. 전까지만 가고 오자. 어디까지? 뺑이 도는데. 아니 정자까지 갔다 올 거야. 정자. 같이 살기 전 두 사람은 대면대면한 무녀 사이였습니다. 첫 손녀로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한 미란 씨는 할머니의 손에서 컸고 엄마 순조 씨는 딸 한 번 안아볼 틈 없이 바빴으니까요. 다리 아파? 다리 아프지? 응? 조금만 걷자 그럼 엄마. 다리는 조금만 고치 들어서 식사 식자. 어? 다리는 많이 안 아파. 강아지 풀꽃 너무 예쁘잖아. 이거? 강아지 풀꽃. 강아지 풀이가? 강아지 풀꽃이다.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치매가 좋은 점도 있네요. 무녀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었으니까요. 순조 씨는 티끌 하나도 그냥 두지 못하는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빨리 할 건데 말로 놓았어. 구석구석에 낑가 놓다니면 내가 못 찾잖아. 양말은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놔야 된다는 걸 모르죠. 이거를 빨래통에 넣어야 돼 이런 걸 모르시고 뭐든지 이렇게 손에 잡히면 똘똘 말아서 이제 안 무조건 감추시는 거죠. 네. 뭐든지 감추세요. 그건 뭐야? 또 꺼주면 해봐. 우리 엄마가 저렇게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우리 엄마는 강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고 엄마가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기억에 있는 어릴 때부터 다 커서 지금 나이가 50 중반 될 때까지 우리 엄마가 알아놓으시는 걸 딱 두 번밖에 못 봤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엄마 보고 전부 다 장군이라 그랬어요. 네. 외항선을 타느라 집을 자주 비웠던 아버지를 대신해 엄만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무슨 약이 이름 맞노?
그때부턴 엄마는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물 다 마셔, 엄마. 많이 물 좀 조금만 더 마셔. 물 많이. 엄마 물 많이 먹다.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거야. 특히 나 여름에는 물도 많이 안 드셔. 치매에 걸린 뒤 순조 씨는 휴지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어서 보여드려, 엄마. 뭐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열어서 보여드려. 열어봐, 엄마. 여보, 없습니다. 다 열어봐, 네가. 엄마가 열어봐. 엄마가 보여드려. 요거, 요거, 요거 한번 열어봐, 보여드려. 안에 뭐 있나? 뭐 있어, 있기는. 이게, 엄마, 이게 뭐야? 그거는 좀 휴지, 휴지. 휴지를 왜 이렇게 발만 하는 거 샀어? 휴지? 급하면 그거 갖고 휴지 갈. 그 안에는 뭐 들었나 한번 볼까? 자. 장군이란 별명답게 자존심도 강한 순조 씨는 남에게 손 한번 빌리지 않고 농사일, 공장일 하며 사남매를 공부시켰습니다. 이거 다 말라고. 끝났더라. 열면 또 있습니다. 아유, 휴지, 휴지, 휴지. 네, 정신이 휴지다. 휴지. 서랍을 못 넣을 정도로 많이 있답니다. 휴지 뿌이다 없다. 근데 엄마 왜 이렇게 휴지에 대해서 애착을 가는지 모르겠네. 응? 모르겠다. 집에 휴지가 가득가득 돌주면 휴지가 없는 데가 없는데. 아주 어려워요. 그때의 억척스러움이 남아서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빨아놓은 거네. 깨끗하게 빨아놔. 휴지 넣어놓을까? 미란 씨는 엄마에게 가끔 묻습니다. 그 힘든 세월 어떻게 우리를 키웠냐고. 그럼 엄마는 말합니다. 맏딸인 네가 참 착해서 버틸 수 있었다고요. 어느 딸이 제일 착하노? 딸들 다 착하지 않아? 그 중에서 어느 딸이 제일 착하노? 모르겠다. 어떤 게 제일 착한 거. 다시 생각해봐라, 엄마. 어느 딸이 제일 착한 거 한번 생각해봐라, 엄마. 네가 제일 착하지. 그럼.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참, 할매가 말기도 다 알아듣고. 내보고 제일 착하다 캐야지. 맞다, 착하다 그럼. 그래. 우리 미라이가 착하지. 우리 엄마가 순조 씨에게도 가슴에 콕 박힌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식이는 요새 어디 있노? 어디 있죠? 엄마가 얘기해 보세요. 부산 있나? 응. 부산에서 회사 댕기제? 그럼. 회사 안 다니고 어떻게 살아, 엄마? 대식이가 누구예요? 대식.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딸 아무 소용없다고. 딸들이 아무리 잘해봐야 아들밖에 안 모른다고. 착해, 아들도. 저 분단 있는 것 같다. 지금 어디 있노? 조금 전에 부산 있다던 뭐야, 또 무슨... 부산 있다, 부산 있다. 분당에 누구 있지? 분당에? 응. 분당에 우리 꼭지 있다, 이거. 응. 엄마, 응. 딸 중에 누가 제일 착하지? 나 착하다. 누가 제일 착하지? 우리 꼭지가 제일 착하지. 오늘 저녁에 엄마 밥 굶어야 되겠다. 밥 먹지 말자, 저녁에. 우리 꼭지 참 나무랄 때 없이 착하다, 이거.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다면서 내가. 순조 씨의 막내 아들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야, 우리 대식이는 요새 어디 있노? 아까 어디 있다 그랬지? 부산에 있나? 응, 부산. 잘 안 오지? 엄마, 응. 원래 아들들은 엄마를 별로 안 그리워한다. 맞다. 우리 아들들도 돈 필요하면 엄마가 그립고 돈 안 필요하면 별로 엄마 별로 안 그립다. 아들들은 원래 그런 거다. 이해해, 엄마가? 그래. 무슨 뭐 세 살 때부터 아도 아닌데 뭐 엄마를 자주 보고 싶겠노? 가끔씩 보고 싶지. 아까 그 정신 지체 그분이 어떤 막내 아들이에요? 아픈 점. 우리 대시. 응? 대시 아니? 그럼 우리 아들. 엄마 앞에선 꺼내기도 조심스러운 남동생 이야기. 막내 아들 좀 아파? 안 아파요. 안 아파? 아프진 않았는데 직장 다니. 가장 사랑하는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이 아파요. 네. 그 손가락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밤에도 계속 밖에 내다보시거든요. 엄마 왜 그러냐 그러면 혹시 우리 대식이 올까 봐. 내가 엄마 오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태우러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혹시 올지 모른다. 치매에 걸려 어린아이가 됐어도 아픈 아들은 절대 잊지 않고 있는 엄마. 엄마에게 자식이란 그런 존재인 거겠죠.